예, 교재에서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샘플들이에요. 샘플들의 내부 배리언스입니다. 샘플 자체 배리언스들이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1, 2, 3번은 번호가 밑에 안 붙어있네요. 그리고 4, 5, 6은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이 경우 그 샘플 내부의 배리언스가 현저하게 크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 샘플들을 통해서 이 샘플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내의 배리언스가 일정 정도 서로 밀집해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이런 아노바를 적용하기도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가 어떤 예제냐니까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429명의 선수들을 샘플을 뽑았어.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웃필드 외야수라고 얘기를 하죠. 아웃필드, 인필드, 내야수, 그리고 캐쳐. 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429명을. 그래서 이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홈베이스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뭐 홈런을 치든 뭘 하든지 간에 다시 홈베이스로 되돌아오는 확률, 률, 그죠?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율을 퍼센테이지를 뽑았더니 요런 퍼센테이지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 퍼센테이지가 이러한 포지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널 하이파서시스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다. 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에 상관없이 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다 같다는 것이 널이고, 그렇다면은 얘네들과 얘네들의 다 모든 선수들의 홈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포지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널이고, 얼터너티브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의 그룹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은 여러 그룹으로부터 나눠서 나왔는지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이 그림입니다. 그죠? 샘플을 뽑은 거예요. 샘플을 뽑아서 샘플 평균들 간의 배리언스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샘플들 각각의 내부 배리언스, 자체 배리언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샘플들이 같은 그룹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게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 먼저 첫 번째 160개, 두 번째는 205개, 세 번째는 명이네요. 64명. 그리고 샘플 평균은 이렇고 샘플 자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블록 차트, 박스 플러스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죠? 보시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아웃필드와 인필드는 서로 비슷하죠. 평균값도 비슷하고 분산도 비슷하고. 그런데 캐처 그룹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리고 박스 플러스에서 보면은 외부에 있는 점들 있죠? 이런 것들은 뺀 거예요. 그죠? 아웃모스트 한 것들은 일정한 범위보다 너무 많은 점수가 있거나 많은 스코어가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에는 뺍니다. 이거 박스 플러스 다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자,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설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것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0.05 시그니피컨스 레벨 95% 신뢰 구간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는 방식이 이게 F 테스트라는 개념이 나요. F 값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MSE분의 MSG입니다. 그러면 MSE는 뭐냐는 거죠. MSE는 SSE에서 만들었고 MSG는 SSG에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SSE와 SSG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SST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SST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SST 얘는 뭐예요? 모든 배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전체 배리언스, 토탈 배리언스. 그죠? 토탈 배리언스는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니까 얘네들 각 그룹들 간의 평균 있죠? 요 평균들 간의 배리언스 더하기 각 그룹의 자체 배리언스. 그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토탈 배리언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칼럼 배리언스와 로우 배리언스를 합치면은 전체 배리언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는 상당히 좀 더 다릅니다. 이건 수학 시간에 따로 다룰 거예요. 우리는 통계학 시간이니까 일단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요것의 전체, 요 12개 숫자의 전체 배리언스를 구하는 것은 요 녀석 배리언스 구하고 각 종으로, 칼럼으로, 칼럼별로 배리언스를, 3개의 배리언스를 구하고 그리고 횡으로 이 평균들 간의 배리언스를 구하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토탈 배리언스가 나올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느낌만 들면 됐습니다. 그래서 SSG라고 하는 것은 그룹들 간의 배리언스입니다. 그룹들 간의 배리언스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져요. degree of freedom은 이거는 K-1입니다. K는 지금 이전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세 개의 값이 있었죠. 세 그룹이니까 K는 3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1분의 1 해서 요것들, 요거는 뭐예요? 요거 보시면 딱 표시나죠. 요 뒤에 있는 요것은 전체 이 세 가지의 평균입니다. 이 세 평균들의 평균. 그죠? 이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게 요 뒤에는 요 값입니다. 이 값이고. 앞에는 x bar i sub i. 이건 뭐예요? 각 그룹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i는 뭐죠? 각 그룹의 원소들의 수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이 경우 교재를 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ni는 어떻게 되죠? 4, n2는 5, n3는 3 되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평균은 얘고, 그리고 두 번째의 평균 얘고, 세 번째의 평균은 얘고, 그리고 전체 평균은 뭐죠? 이거는 sum이죠? sum 해서 얘 세 개를 더해서 그것을 3으로 나눠준 게 이게 전체 평균입니다. 51이네요. 51. 48에서 51을 빼고 제곱. 61에서 51을 빼고 제곱. 44에서 51을 빼고 제곱. 그런데 첫 번째는 곱하기 2을 해주고 두 번째는 곱하기 2을 다섯 개. 세 번째는 곱하기 4 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 옆으로 로 SSG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SSG에다가 K-1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이 MSG입니다. 이해됐으시죠? 그리고 토탈 배리언스는 그냥 배리언스예요. 이 전체 배리언스.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뭐 에버리지에서 에버리지 맞나요? 에버리지에서 요만큼의 에버리지를 구해보면 그게 요 길가값입니다. 됐나요? 네, 맞습니다. 지워버리고 전체 평균 똑같죠? 얘와 얘 이것이 이것의 평균이 이렇게 되고 전체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죠? 알지브라 우리 중2 과정 알지브라 수업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얘하고 얘하고 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요 전체의 각각의 요것이 SST 배리언스로 구하는 거예요. 요거 빼기 요거 곱 제곱 요거 빼기 요거 제곱 요거 빼기 요거 제곱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숫자로 나눠주거나 이 전체 10이라는 숫자로 나눠주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안 나눠주거나 그것이 배리언스로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SST입니다. SST는 지금 안 나눠준 거예요. 그냥 배리언스로만 딱 곱한 겁니다. 다 더한 겁니다. 그죠? 그 SST고 SSE는 뭐라고 했나요? 요 SST에서 SSG를 제거한 부분이 SSE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SST 전체 배리언스에서 요 배리언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내부 배리언스가 남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수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은 중급 3년차 수학 수업을 들었으면 충분히 다 증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 SSE, MSE는 어떻게 되나요? MSE는 DFE분의 1입니다. DFE는 이거는 어디 밑에 나와 있죠? N-K예요. N이 지금 429잖아요. 선수가 429명에서 K가 3이니까 빼면 426이 됩니다. 이것을 DFE, DF sub E예요. DF sub E를 DF 뭐뭐뭐 2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DF sub G, 이것은 DF 1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F 밸류를 구하고 날 때는 두 개의 이 degree of freedom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칼럼 배리언스, 칼럼의 숫자. 두 번째는 전체 숫자에서 칼럼의 숫자를 뺀 거. 그죠? 요 숫자.
요두 개를 먼저 가져오고, 그래야지 요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뭘 넣었느냐니까 MSG에 넣은 거 요것이 K-1분의 1, 요것이 DF sub G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MSE equal DFE분의 1을 됐잖아요. 요 DFE는 426이 됩니다. 426분의 1에서 SSE. SSE를 구하는 방법은 SST에다가 SSG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넣는 MSE와 MSG가 있으면은 MSE분의 MSG를 하게 되면 F값이 나와요. 그 F값이 5.082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우리가 이거 저기 테이블 여기 있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첫 번째 거는 뭐였나요? 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426이었죠. 26이었고, 그리고 F값이 계산하면은 F값이 얼마였나요? 5.082가 되고, 5.082. 그러면은 이세개 값이 나왔으면 이 큐뮬러티브 프로버빌리티가 나오죠. F 5.082 내에 들어가 있는 범주를 계산하면은 0.993, 99.3%가 이 범주 F값 5.082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신뢰 구간 밖에 있죠. 얘는 이 수치나 99.3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null을 리젝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null은 뭐였나요? null은 다 똑같다는 거죠. 다 하나의 그룹에서 이세 개의 표본이 나왔다는 것이 null이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 중에는 다른 그룹이 있을 것이다. 그래. 지금 우리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봤을 때는 캐처 그룹. 캐처 그룹은 캐처 그룹의 요 평균값. 뭐라고 해야 되나? 샘플 및 캐처 그룹의 평균값은 얘네들, 아웃필드와 인필드에 있는 이 그룹보다 평균값이 낮을 것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아노바입니다. 재밌죠? 상당히 재밌고, 요거 앞으로도 우리가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통계학의 꽃은 이 아노바라고 하는 건데, 이 수학적으로 이 증명하는 과정들, 이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에피소드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